재미다. 그네 너무 재미다. 캐캐캐. 그네 하면서 중심 잡기. 야 오리온, 너 내 그네에서 비켜. 이게 무슨 누나 그네야? 다 같이 쓰는 거지. 아파트 건데. 저리 못 비켜? 아니 옆에 거 타면 되잖아. 아 진짜.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난 이쪽 그네가 제일 재밌단 말이야. 아 진짜 성격 되게 이상해. 너 그거 뭐냐? 신상이냐? 이리 좀 와. 아 왜 빼서 내 건데? 나 이따가 너네 집 가니까 갖고 놀다가 그때 돌려줄게. 싫어. 내 거야. 왜 뺐냐고. 내가 갖고 놀던 건데. 꽃가루를 날려 어떻게 터뜨려 피말리다. 와 완성. 와 내가 3시간 걸쳐서 그린 그림 텔라가 좋아하겠지. 키키키 키오미키. 아 힘들다. 오리온 너 왜 울면서 들어와? 무슨 일이야? 누나 박세인 누나가 내 그네 자리 뺏고 장난감도 뺏었어. 박세인이? 야 오비키 어딨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진짜 박세인이잖아? 나 땅 파고 노는데 개똥 만졌잖아? 으악 개똥? 으악 냄새. 아, 내 장난감 내놔 박세인 누나. 자. 오이씨. 응가 냄새. 아, 이게 뭐야 박세인 누나. 야 박세인, 너 왜 내 동생 장난감 뺏어서 저렇게 던져주냐? 내 맘이지 뭔 상관이야? 다 같이 노는 거지 정말. 진짜 여기까지 오느냐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힘들어 죽으면 안 오면 되잖아. 야! 야야야! 너 내 그림에! 아 묻히면 어떡해 예호야. 아이 내 장난감에도 묻었어. 아 정말. 내가 3시간 동안 그린 그림인데. 너 박세인! 아 이제 산뜻하다. 난 간다. 어떻게 돌려내? 다시 그리면 되는 거 가지고. 그리고 또 잘 그리지도 못했으면서 왜 난리야? 와, 진짜 뻔뻔해. 아, 정말. 누나, 와, 진짜 열받는다. 그만 울어. 이제 복수할 일만 남았어. 누나 진짜 복수하자. 아주 박세인 누나 혼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복수하지? 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박세인 누나한테 내기하자고 하는 거야. 박세인 누나 내기하자. 내기? 받아주지. 뭐든 해. 난 전교 1등 박세인이니까. 이 병 아래에 지폐가 있는데 이 병을 손을 안 대고 지폐를 빼내면 이기는 거야. 어? 손을 대지 말라고? 어. 자, 돈 걸어. 1,000원. 그래. 뭐 해보자. 나부터 한다. 조심 조심 조심. 헤헤헤헤. 성공! 말도 안 돼. 봤지?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지?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내 거. 캐캐캐! 캐캐캐캐캐캐! 캐캐캐! 아, 내 돈! 나 오늘 하루치 용돈을 다 잃었어. 나 이제 피아노 끝나고 편의점 못 가! 아하하하! 복수 성공했다! 돈을 잃는 아픔보다 더 큰 게 또 어딨겠어. 오, 너 천재다! 박세인 돈 잃고 오늘 속 좀 쓰리겠다. 키키키키오미키.
야, 500개! 어, 나는 숨어있는다. 어? 오리온, 500개 어딨어? 조나, 지금 잠깐 화장실 갔는데. 내가 아까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같이 그림 그리기 도와주려고. 도와준다고? 나 그림 좀 그리잖아? 근데 저건 뭐야? 재밌는 거야? 박세인 누나, 내기하자. 내기? 무슨 내기? 이 병 아래에 지폐가 있는데 이 병에 손을 안 대고 지폐를 빼내면 이기는 거야. 손을 대지 말라고? 이 병에? 자, 돈 걸어, 1,000원. 그래, 뭐 해보자. 알려드렸어. 박세인 쌤통이겠다. 근데 잠깐. 근데 이 돈이랑 병이랑 붙어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야, 안 붙어있어. 봐봐. 이거 봐, 안 붙어있지? 가져갔다. 난 병에 손 안 댔다. 아니, 이게 아닌데. 이로써 내 용돈은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 난 부자 박세인, 쳐다보자 박세인. 아니, 내가 먼저 하는 건데 이게 아닌데. 이걸로 오늘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삼긴 사 먹어야지. 음료수도 사 먹을 수 있잖아. 나간다. 아, 내 돈. 뭐야, 박세인한테 뺏겼어? 손쓸 천도 없이 뺏겼어. 내 돈 태권도만 끝나고 뭐 사 먹을라 그랬는데. 계속 당하기만 하네. 야, 박세인 골탕 못 먹이겠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골탕 먹이자. 이대로 멈출 수 없어. 박세인 누나, 꼭 복수할 거야. 내 계획은 말이야, 박세인 누나가 올 때쯤 박세인 누나다. 어? 오리온이다. 야, 오리온, 비켜. 별로 재미없네. 오리온, 너 왜 웃어? 뭐 좋은 일 있어? 약간. 무슨 일? 오래된 수건 사업을 잃었다고나 할까? 수건? 너네 집에 수건 많던데. 축하한다. 사람들이 왜 날 쳐다보지? 나 뭐 묻었나? 이게 뭐야? 이야, 오리온! 아하, 웃기다 깨끗해. 진짜 속 시원하겠다. 박세인 누나, 복살 거야. 박세인 누나다. 야, 오리온, 너가 내 근에 앉아있네? 다행이다. 비켜! 역시 그네는 재밌어. 이제 재미없잖아? 집에 가야지. 재미없어. 이게 아닌데. 뭐가 그게 아니야? 야, 오리온, 너 편의점에서 신상 나온 거 아냐? 여기 반대로 했잖아. 여기 붙어버렸네. 나는 그 신상 먹으러 간다? 부럽지? 하나도 안 부러워, 악마 백세인 누나. 그래, 나도 나 예쁜 거 알아? 허허, 나 간다. 아, 진짜 실패했다. 오늘도 진짜 실패했어. 다음엔 복수해주겠다. 힛! 진짜. 꽃가루를 날려 복주를 그려.
다녀왔습니다. 와우 와우. 어? 대성공 했어? 포스트잇 붙였어? 아, 내가 그 꼴을 봤어야 되는데. 아니, 결국엔 못 붙였어. 아, 못 붙였어? 다음에 성공하면 되지, 괜찮아.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어? 오리온! 등에 이게 뭐야? 오리온 바보? 오리온 바보 붙여있어! 아, 이게 뭐야? 도리어 당이 잘라! 아! 와, 박세인 진짜 한수 위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골탕 먹이려는 애들한테 대로 골탕 먹이기? 대성공! 으악, 박세인 누나 복수할 거야! 우와, 이 카드 다 너 거야? 내가 동네 애들한테 다 뺏었어. 뺏었다고? 그냥 살라니까 주던데? 너 그렇게 뺏으면 안 돼. 너 그러다 진짜 감옥 가. 나를 감옥에? 데려갈 수 있다면 데려가 보시지. 나를 감히 어떻게 감옥에 보낸다고? 넌 감옥에 갇혔다. 내가 왜? 내가 왜? 친구들한테 포켓몬 카드 뺏었어. 그래서 너 감옥 들어온 거야. 아, 걔네가 준 거라고.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걔네가 줬다니까 그냥. 여기서 너 6시간 동안 있어야 돼. 6시간이나? 그때까지 뭐 하라고 심심하게. 그건 내 알바 아니지. 아, 정말 너무하잖아? 근데 여기서 빨리 나오는 방법 있어. 빨리 나오는 방법? 뭔데 뭔데? 나 알려줘. 그건 바로 화 안 내는 거야. 화를 어떻게 안 내? 맨날 맨날 화가 나는데? 화를 2시간 동안 안 내면 2시간 뒤에 나갈 수 있어. 2시간 동안 화를 내지 말라고? 난 5분마다 화를 내는데? 5분이 뭐야? 거의 5초에 한 번씩 화를 내는데? 5초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화나! 이건 네 선택이니까 너 알아서 해. 그래, 알겠어. 한번 화를 내지 말아보지. 준비, 시작! 시작한다. 2시간이랬어? 시간 잘 세, 알겠지? 어, 지금 화낸 거야? 아니, 화를 내다니. 그럴 리가 없어. 와우, 좋은 카드란 좋은 카드는 다 뺐었네. 와우, 좋은 거 많다. 리자몽도 있고. 와우, 와, 반짝거리는 것도 있어. 너 정말 좋은 카드 다 뺏었다. 정말 나빠. 내가 좋은 거 다 뺏어놨는데 왜 스텔라가 갖고 놀아? 열받아. 어? 지금 화낸 거야? 와우, 진짜 멋진 것 많아. 이렇게 멋진 포켓몬 카드 레어템 나 진짜 처음 봐. 이 뒤에도 와우, 쿠키런 있어. 와우, 진짜 많다. 너무 다 좋은 거야. 야, 내가 뺏은 거 왜 너한테 갖고 놀아? 지금 소리친 거야? 화낸 거야? 아니, 더워서 그런 건데? 아, 열받아. 이 안이 좀 덥다.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겠니? 오케이, 에어컨 틀어줄게. 어? 근데 왜 갑자기 여기 비가 내려? 어? 오, 갑자기 비가 오네. 여기 감옥인데 왜 비가 오는 거야? 천장이 뚫렸나? 정말 어이없어. 어? 지금 화낸 거야? 어? 그런 거야? 하라니? 그럴 리가 없지. 지금 어금니 문 것 같은데? 아, 절대 안 나. 나 비 좋아해. 어, 비 그쳤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지금 화나? 아니, 나 배고프다 그랬어. 배고프다. 여긴 간식 안 주나? 간식 주지. 자, 여기 있어. 뭐야, 생라면? 이거만 먹으라고? 라면은 끓여줘야지. 여기서는 불 사용 금지. 라면 끓일 수 없다. 뭐라고? 그냥 생라면을 먹으라고? 지금 화내는 거야? 그럴 리가? 나 생라면 좋아해. 얼마나 좋아하는데?
부셔 먹는 거 좋아해. 스프에 찍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다. 키키키키오 비키. 안녕하세요. 여기 박세인 있나요? 비키 박세인 면회 왔어? 박세인 여기 있다. 야 박세인. 뭐야 오비키? 나한테 면회까지 와주다니 감동이잖아. 야 박세인 너 괜찮냐? 아니 내가 치킨을 사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잖아. 나 지금 생라면 먹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 아니 근데 뭔데?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 너는 먹으면 안 된대. 뭐라고? 지금 나 못 먹는다고? 오 미안 나 혼자 좀 먹을게. 그래도 내가 너 생각해서 사온 거잖아. 너만 먹겠다고? 그러니까 너 애들 포켓몬 카드 뺏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감옥에 갔냐? 키키키오비키 철이가 너 나 2시간 동안 화내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너 면회까지 와줬잖아. 응? 너 심심할까봐 이렇게 생각해주는 친구가 어딨어 세상에. 응? 진짜 필요없는 친구 1위 오비키. 넌 친구 아니야. 치킨도 혼자 먹고? 그래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너 대리만족하잖아 그치? 대리만족이라니? 치킨 보면서 라면 먹기? 치킨 보면서 생라면 먹기? 치킨 맛이다. 이상해. 지금 화낸 것 같은데? 화를 내다니 내가 화를 내? 오비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한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야 너 심심하니까 우리 재밌는 거 하자. 재밌는 거? 그게 뭔데? 끝말잇기. 내가 먼저 한다. 오징어. 부자. 자랑. 랑? 랑? 랑 뭐지? 랑? 랑? 3, 2, 1, 땡! 아 진짜? 박세인 딱 걸렸어. 딱 빵맞기. 아,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 아 진짜. 너 다시 해. 내가 이길 거야? 알겠어 알겠어. 너부터 해 다시 해. 딱. 딱밤. 밤? 밤. 밤나무. 무늬. 니? 니? 니로 시작하는 게 어딨어? 3, 2, 아니가 니나? 니나? 박세인 졌다. 진짜 또 졌잖아. 진짜 짜증나. 사자 때려. 사자. 아하 박세인 끝말잇기 진짜 못해. 하하 오비키. 야 오비키 너 가. 내가 왜 오비키 싫어하는지 알겠지? 오비키 마음에 안 들어! 야 내가 면회까지 와줬는데 싫어하면 어떡하냐? 박세인 너 이마 빨개졌어. 뭐라고? 아 진짜잖아? 지금 몇 시야? 2시간 넘었어? 2시간 넘은 것 같은데? 2시간 넘었다. 나 화 안 냈지? 나 나간다? 뭐 화를 몇 번 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박세인 석방 통과야. 너 나갈 수 있어. 나간다. 오비키 죽었어. 야 오비키. 박세인 나와. 박세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박세인 착해지게 하기 대 성공. 자 밑에 1번 문제 풀어보면 뭐가 있을까? 시간이 몇 달이 지났다. 어쩌지? 도가스? 꼬북인가? 이상해 씨. 스티커다. 완전 이쁘지. 오 멋있다. 오. 야 오비키. 오늘 포켓몬 급식 나온대. 뿌. 진짜?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 넵. 진짜로 포켓몬 나와? 그렇다니까 전기종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 뿌. 이제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7, 높이가 4면 이건 어떻게 구하니 넓이? 야, 빨리 대답해. 그래야 제 시간에 급식실 갈 수 있어. 넓이 구하는 공식? 나 모르는데. 왜? 아무도 모르니? 대답 안 하니? 선생님, 7 곱하기 4 나누기 2요. 정답은 14. 정답. 야! 와! 귀여워, 미키. 포켓몬 급식, 우와! 신기한 게 엄청 많아! 그니까, 뿌! 너무 기대 이상이야.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정답을 빠르게 말했냐? 급식을 생각하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 와, 대단하다, 뿌! 요즘 이 도너츠 유행이잖아! 진짜 귀엽다! 나는 잠만보 받아왔는데, 뿌! 오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바나나 맛. 으악! 너무 귀여워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도 먹을게. 뿌! 미안해. 뒤부터 앙미안. 초코맛 도넛즈! 바나나 향이 확 올라오면서 노랑노랑하네? 아, 내 귀를 먹어버렸다, 줄리나. 도넛에 화이트 초콜릿 얼린 거. 맛있다. 뿌! 다음은 포켓몬 과자! 이 안에 띠부띠부실 들어있잖아. 오, 맞아. 열어보자. 뭐가 들어있을지? 나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오, 뭐가 들었을지? 오, 띠부띠부실. 오, 여기 스티커 있다. 스티커! 오, 뭘까? 궁금해. 뭐지, 뭐지? 먼저 보세요. 뭐예요? 뭐지? 어? 피츄! 완전 귀여워! 여기 피츄가 나왔으면 좋겠다, 뿌. 너무 귀엽잖아. 오비키 피츄 나왔어? 에이, 나는 뭐가 나올지 두근두근, 제발. 모키님들 먼저 봐주세요. 뭔지, 뭐야? 피츄? 뭐야, 이거 뭐야? 아, 너무 무섭게 생긴 거 나왔잖아, 뿌. 오, 피카츄 모양 가자. 오, 피카츄 모양. 맛있어. 피카츄. 피카츄 너무 귀여워. 하하. 솔직히 오늘 피카츄 빵 빼고 다 먹는 것 같다. 피카츄 빵? 아, 포켓몬 빵. 어, 포켓몬 빵, 포켓몬 빵. 그거 절대 못 구하는 거. 나빠쇼. 나 안 사먹어. 삐져쇼. 나도 삐져쇼. 흥! 다음은 포켓몬볼입니다. 와, 진짜 포켓몬볼. 와, 실물 크기 같다. 만화책에서 포켓몬볼이 튀어나오면 딱 이 사이즈일 듯. 키키키키오, 미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뭐가 들었을지. 어? 뭐지? 어, 새콤달콤 있네? 새콤달콤, 어? 뭐야, 이거? 뮤츠 아니야, 뮤츠? 오! 완전 쎄! 대박! 피규어 들어있어! 우와, 내 포켓몬볼 안에 뮤츠가 들어있었어! 너무 신나! 뮤츠야, 들어가라! 오! 그 다음, 새콤달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딸기 맛이겠지? 내가 아는 그 맛? 새콤해! 이 안에! 피카츄, 홍나숭, 뮤츠, 피카츄, 엄버니, 울먹이가 들어있는데 내가 예전에 제일 갖고 싶던 거는 뮤츠! 딱 나왔다. 여기에 막 포켓몬 스티커 모아놔도 되겠다. 키키키키오, 미키 안 다치네! 와, 나는 포켓몬볼 젤리 있다, 뿌! 진짜 포켓몬볼처럼 생겨서 신기하다, 뿌! 어? 루나의 젤리 같은 사이즈? 지구 젤리 같은 사이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 오, 안에 이렇게 젤리가 들었다. 뿌! 오! 딸기 시큼한 젤리! 포켓몬볼 젤리! 스프링클 뿌리먹기! 스프링클은? 이거, 아, 포장지만 포켓몬볼이고, 겉 다 흰 색깔이네.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딸기잼!
젤리? 뿌이 뿌이 뿌이. 와, 오늘 급식 진짜 신난다 뿌. 맨날 급식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먹어볼 급식은 푸린 아이스크림. 푸 푸르르 푸 푸린 푸 푸르르. 너 이 노래 아냐 뿌? 알지. 푸린 자장가 목소리가 청량해. 내 목소리가 청량해? 아니, 푸린 목소리가. 치, 알겠다 뿌! 푸린 아이스크림. 와,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어떨지. 오, 핑크색, 노란색, 보라, 파란색. 솜사탕 맛이야 뿌! 솜사탕을 철었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착착착착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만든 것 같다 뿌! 나는 피카츄 가져왔는데?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 하지만 뿌 알아피카 푸 푸르르 푸 푸린 푸 푸르르. 피카츄 아이스크림 맛은 어떤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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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너 장난칠래? 비가 비가 비가쥬! 야, 무슨 말이야? 푸린! 피카 피카 맛있다는 말이 피카츄! 이제 정말 대망의 하이라이트! 수제 포켓몬 과자! 나는 피카츄와 포켓몬볼을 가져왔다! 키키키키오 미키! 야, 넌 왜 두 개냐? 난 하나인데? 제발 부탁드린다고 쫄라가지고 겨우 받았어. 우와, 나도 쫄을걸! 야, 나 반 줘. 내가 왜? 내가 어렵게 받은 건데? 그래도 불공평하지. 넌 두 개 받고 왜 난 한 개 받아? 내가 쫄라서 받은 거라니까? 야, 급식은 다 똑같이 받는 거지. 왜 너만 더 받아? 허허, 참. 더 많이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지. 됐고, 그런 거 없고 반은 내 거야. 예! 헐렐레! 내 건데 왜 가져가려고 그래? 너 이거 못 놔? 반은 내 거라고! 왜 너 거냐고! 내가 받았는데! 아, 진짜! 다 똑같이 받는 거지, 급식인데! 내가 더 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거라고! 아! 놔! 아! 아! 반은 내 거야! 아, 진짜 내 포켓몬 과자! 이쁜 거를 뿌개 버렸어! 아! 울어? 너 우냐? 과자 뺏겼다고 너 우냐? 아니, 내 건데 왜 그러냐고. 나눠 먹을 수도 있지. 너 왜 그런 작은 일로 그러냐. 소심하게. 나눠 먹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 건데. 그리고 소심? 누가 소심이야? 흥! 진짜 열받는다. 뺏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뿌. 바삭해. 와, 저 얼굴 봐. 약 올리는 얼굴. 아우, 진짜 아우. 아우 뭐? 남은 거라도 먹어보겠습니다. 쿠키 맛. 맛있군. 피카 피카츄 미안하다. 아, 아. 피카츄 너 한 입 미안하다. 아. 내 얼굴. 다른 한쪽 귀도 피카 피카츄. 이건 진짜 포켓몬 음료수. 와, 마셔보겠습니다. 야야야. 왜? 과자 뿌갠 거 미안해. 화해의 의미로 건배해. 와, 그럼 나도 반 줄 수 있는 거 안 주려고 옹졸하게 했던 거 사과할게. 자, 건배. 짠. 짠. 오렌지 주스 맛. 비가. 나도 나도 뿌. 오키님들, 혹시 친구랑 싸웠는데 아직 안 풀었으면 빨리 풀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맞아요. 화해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고 마음도 편합니다. 뿌. 지금 카톡이라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했어요. 뿌. 아우, 잘났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켓몬 급식 맛있게 먹기 대성공. 뿌. 마음이 롱네, 그 인형 사달라고.
아우, 얘가 왜 그래? 너가 무슨 인형이야?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면 인형 갖고 놀면 안 되나? 아, 제발 사달라고. 마미 롱레그. 마미 롱레가 뭔지 엄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돼. 마미 롱레그. 너 그거 사주면은 이번 주 용돈 없어? 어, 없어 그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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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겠어. 보자 얼마인지. 예스. 마미 롱레그. 아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 마미롱레그. 아우 진짜. 알겠어, 사줄게. 옵션 누르니까 8,000원이 더 붙네. 나이스, 마미롱레그 사준다. 아, 나이스, 예스. 아우 지겨워. 무턱대고 그냥 사달라 그런다니까. 마미롱레인지 뭔지. 어, 예예. 예. 나중에 우리 또 통화하자. 어. 이거 마미롱레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우, 누가 이런 새 인형을 버려놔? 인터넷으로 사지 말고 이거 줘야겠다. 너무 예쁘지 않아? 키키키 키오비키. 어? 마미롱레그다! 인형이 벌써 왔다고? 우와! 응, 벌써 왔어. 엄마한테 찾아왔어. 택배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2시간 배송인가? 히히히히히히. 아무튼 마미롱레그 반가워. 귀엽다. 귀여워. 비키야, 너 이거 먹을래? 뭔데 그게? 젤리랑 팝핑 캔디. 어허, 엄마가 웬일이야? 그런 거 절대 못 먹게 하다니. 먹을래? 그래. 응? 맛있어. 아, 뭐야. 학교 갔다 와서 잠들었나? 안 갈래? 너 우리 집에 웬일이야? 아, 글쎄 모르겠어. 나 너네 집 왔는데 아줌마가 준 젤리 먹고 그 다음 기억이 없네. 젤리? 나도 팝핑 캔디 부러진 레인보우 젤리 먹고 기억이 없는데. 나도야 뿌. 너희는 이제 갇혔어. 엄마? 너네 아줌마야? 엄마가 왜 마미롱 레그가 됐어?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말고 엄마가 방 탈출 준비했거든? 거기서 탈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알겠니? 어... 방 탈출? 뿌! 아무튼 간에 있지? 거기서 못 나오면 그냥 죽는 거야. 알겠니? 15분 만에 문제 풀어서 나온다. 응? 딱 15분 준다. 15분? 엄청 짧네. 저거 우리 엄마 아니야. 이상해. 엄마가 왜 저러지? 방 탈출 야 해보고 싶은데. 뿌! 빨리 문제 풀어서 빨리 탈출하자. 우리 시간 없어. 여기 파란색 손바닥이 있는데 왼손이 올라가는 건가? 어, 쪽지다. 쪽지가 내려왔어. 우와 신기해. 열어봐. 뭐지 컴퓨터를 여시오? 컴퓨터를 열라고 하는데. 어, 그럼 열어볼까? 어? 뭐지? 이게 뭐지? 글쎄, 뭘까? 계속 이것만 나오는데? 뭐지 이게? 어? 뭐야? 아 뭐야,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런 거 진짜 하지 말라고, 마미롱레그. 야, 내 정말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게 재밌어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마미롱레그가 우리 엄마 조종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조종? 마미롱레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그래, 빨리 여기서 나와서 엄마를 구출해야 해. 꼭 나가서 구해드리자. 정말 안 되겠어 마미롱레그.
너 그 인형 어디서 났어? 너네 집에 오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오고 있었거든? 1층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딱 퍼피가 있는 거야. 퍼피다. 우와, 나 이 인형 갖고 싶었는데 나랑 똑같지 않아? 양갈래잖아, 뿌, 뿌. 너도 뿌 할 줄 아니? 해볼래? 뿌? 근데 왜 버려져 있니 여기에? 뿌.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된 거야, 뿌. 지하주차장에서 주운 거라고? 빨리 나가자. 엄마 구해야지, 뿌. 그래, 맞아. 어서 해보자. 아까 왼손이었으니까 이번엔 오른손을 대면 단서가 나올 거야. 우와, 방향 돌림판이다. 돌려 돌려 돌림판. 내가 해보겠어. 여기 창문? 커튼 쪽을 가리키네. 커튼 쳐봐. 창문 열어볼까? 열려. 절로 탈출하는 건가 봐. 뿌. 그런가 봐. 나가자. 용케도 탈출했네. 너 마미롱 레그, 우리 엄마한테서 나와. 그럴 순 없지. 날 빠져나오게 하긴 쉽지 않을걸. 너 마미롱 레그. 야, 양갈래, 나한테 퍼피 인형을 줘. 퍼피? 야, 야, 어떻게 된 거지? 감히 나를 감옥에 가두다니. 이걸로 끝날 줄 알아? 여기서 나가면 너희 모두 가만 안 둬. 다음 탄을 기대해달라고. 좋아요 3,000개가 넘으면 바로 2탄 때 엄청난 추격신을 보여줄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미롱 레그 방 탈출하기 대성공! 야야야, 나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 한다. 해봐 해봐.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야, 오비키 옛날에 나왔다. 오비키 초등학교 때 돼지다 되게 돼지다 되게. 이때 진짜 못생겼는데. 나지 나지, 당연히 당일 나지 뿌. 한쪽도 나도 못생겼잖아. 진짜 못생겼다 끼끼. 야, 너네 놀리지 마라. 지금은 아주 용대 찌뿌. 야, 나 다시 못생겨지고 있나? 너 못생긴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이씨, 이게 진짜. 너 되게 잘생긴 줄 알아본데 너도 되게 못생겼거든. 난 너가 아무리 그렇게 놀려도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 아우, 그래, 잘났다. 킹받네, 킹반장. 정말. 엄마, 나 예뻐? 우리 딸 예쁘지? 엄마, 탄다, 탄다.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나는 엄마랑 왜 안 닮았어? 너? 엄마가 너 이마트에서 사왔잖아. 자꾸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진짜야. 이마트 어디서 샀는데? 어디서 샀는데?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직접 사가지고 왔지. 그거 처음에 알로 사가지고 키우는 거야. 물에 불려서. 근데 지금은 왜 안 팔아? 그때 그게 잠깐 유행이었어. 지금은 안 팔고 그 문제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니? 그때 산 사람들은 키워야지. 그럼 리온이는? 리온이도 사온 거야? 아니, 리온이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 너는 사왔고. 와, 거짓말 치지 마. 나 이제 그런 거 안 믿어. 나 중2야. 맞다. 엄마가 개구리알 젤리 사왔다? 와, 드디어 발견했어? 어디?
어, 이거네? 아유, 중학교 2학년이라면서 개구리 알 젤리를 아직도 좋아하네. 아유, 개구리 알 젤리 만들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 오, 개구리 알 만들기요. 예쎄! 너네 엄마가 사오셨다. 너네 엄마? 우리 엄마가 왜 너네 엄마야? 아우 참. 너네 엄마가 나는 이마트에서 사오셨단다. 와, 이마트에서 사람도 팔아? 파네. 이젠 안 판대. 자, 잘 봐. 누나가 개구리 알 만든다. 개구리 알 만든다. 요거를 딱 뜯어가지고 하! 이제 하나씩 넣으면 개구리 알이 뽁뽁 생기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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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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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잘 되지? 히히! 어, 안 돼, 안 돼.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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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지? 오! 먹어봐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개구리 알. 와, 먹어봐야지. 새콤달콤해. 아, 웃기다. 막 요념념 하면서 씹힌다. 근데 너 다 먹어라. 오, 진짜? 왜? 나 이거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아. 나 너무 턱살 많이 찐 것 같아. 옛날처럼 다시 살찌는 거 아니야? 못생겨지는 거 아니야? 아, 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눈도 작고, 얼굴도 너무 크고, 턱살도 너무 많고, 볼살도 너무 많고, 이빨도 튀어나왔고, 우와. 아, 2022년엔 초록색이 트렌드라고 하니까. 아, 요즘은 오버립을 하는 게 유행이니까, 불터치도 이렇게. 됐다, 이제. 어, 너 이상해졌어. 어, 남반장이다. 야, 남반장! 어, 양갈래, 뭐하냐? 나 그냥 있었지, 뿌. 내 이상형이 누군지 생각하고 있었어, 뿌. 이상형? 어, 넌 이상형이 누구야? 머리 길고. 머리 길고. 얼굴 좀 동그랗고. 얼굴 동그랗고. 약간 성격 털털하고 뭐 그러네? 성격 털털? 나 성격 털털한데? 나 아니야, 나! 와, 이상형 월드컵 되게 웃기네. 오마이비키 이상형 월드컵이라니. 넌 응? 누구 나왔냐? 나? 아직 안 했는데? 해봐, 해봐, 해봐. 누구 나올지, 누구 나올지. 그건 한번 해본다. 오, 아. 아, 미안하다. 남반장이지. 박세인 아리엘? 아, 아리엘. 아, 아, 오비키. 아, 악마. 오, 악마 사진 잘 나왔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우리가 있다. 아, 의리! 누구? 나? 아, 오래 봐서 그런가? 네 얼굴이 제일 익숙하다. 눈에 익어서 이렇게 나왔나 봐. 에휴, 그럼 네가 그렇지 뭐. 넌 우리들 중에서, 그러니까 오비키, 백설아, 스텔라, 양갈래, 박세인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너네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도 특징이 다르잖아, 뿌뿌! 한 명만 고르자면? 아, 한 명만 뽑는다고? 아, 무인도에 살아야 돼. 무인도에서 평생 이 사람하고만 살아야 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글쎄. 너는 항상 오비키는 못생겼다고 하니까 오비키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뽑아봐. 오비키를 왜 제외해? 나 무인도에 오비키 될 것 같건데? 왜? 왜긴 왜야, 예쁘니까. 내가 오비키보다 못생겼다는 거야, 뿌? 야, 오비키 뚱뚱할 때가 너보다 예쁜데? 뭐라고?
돼질 때가 나보다 예쁘다고 뿌. 에 그러니까 돼지라고 그만 놀려. 내가 훨씬 나. 이 진짜. 이리 줘. 어. 익숙해서 1등했네. 하하 기분 좋다. 아니야 예뻐. 어? 예쁘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화장도 막 이상하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 그렇게 보인다면 안 할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이상형 월드컵 1등하기 대성공! 비키는! 비키 반장 5! 반장 비키 7! 비키 아 틀렸어 6번 했어. 아 홀수 너무 어려워. 네네네네네네아 정말 아 아이 다시 해 너 얼마든지 받아주지. 안 나면 진다 가위 바위 보. 아 또 졌어 또. 지냐? 어떻게 한 번에 못 이기냐? 아 정말 다시 해.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그래 또 하자. 이겨주지. 아이 야굴라 안 내면 진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돼. 또 졌네. 또 졌어. 바보래요. 어떻게 한 번에 못 이기냐? 바보라고 하지 마. 나 바보 아니야. 알겠어. 대대 벌칙은 벌칙이니까. 진짜. 아하하. 맨날 나한테 가위바위보 치고 한 번에 못 이기냐? 뭐야 우리 온 우는 거야? 우냐? 너 울어? 아 진짜 억울해. 맨날 좋아. 엄마? 네 엄마. 저 이제 피아노 건가요? 오비키네요. 네. 아 나 피아노 건 늦으면 혼나. 아 안돼 오비키 나 간다. 어 가라. 잘 가 박수인. 나 빨리 나가야지 피아노 건 늦겠어. 엄마한테 늦으면 혼나. 아, 나 억울해. 걔도 졌어? 아, 형아, 나 한 번도 못 이겨 박세인 누나한테. 가위바위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형아, 가위바위보 이기는 방법 알아? 알면 나 알려줘. 아우 됐어. 아, 형 제발. 나 박세인 누나 한 번만 이기고 싶단 말이야.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어, 형 제발. 제발 알려줘. 나 이대로 맨날 지고 살 수 없어. 박세인 누나 한 번쯤은 이기고 싶어. 눈빛을 보니까 아주 간절하네. 그래, 알려줄게. 어 정말 알려줘. 응? 왜? 너가 맨날 주먹만 내니까 지잖아. 내가 맨날 주먹만 내? 그래 그런지도 몰랐지. 아까 보니까 박세인이 그런 줄 알고 보자기만 내던데. 에이씨 그런 거였어? 에이씨. 박세인이 크게 요령이 있어서 널 맨날 이기는 게 아니야. 너가 맨날 주먹을 내니까 박세인이 보자기만 내서 이기는 거지. 에이 알겠어. 그러면 이제 가위 내면 돼? 어 첫 판은 무조건 가위를 내. 우와 드디어 이긴다. 가위 첫 판은 그동안 너가 주먹을 냈으니까 세인이 보자기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가위를 내면 와 형아 나 이기 생각하니까 벌써 심장이 두근거려.
승리의 기쁨은 짜릿하지. 응? 그럼 두 번째 판은 뭐 내면 이겨? 이번에는 뭐 내면 이기고 그런 거 없어. 이제부터는 실력으로 나와. 실력? 뭐부터 해서 실력을 키워야 돼, 형아? 두 번째 판은 박세인한테 뭘 낼 건지 물어봐. 물어보면 순순히 알려줘? 그 악마 박세인 누나가? 박세인은 순간 당황해서 자기가 낼 거를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 오, 확률이 높다. 만약 박세인이 묵을 내겠다고 했잖아? 그럼 무조건 묵을 내게 돼 있어. 왜? 빠를 낼 걸 생각해서 과일을 내지 않을까? 그 수를 박세인이 이미 생각했겠지. 아, 그럼 박세인의 수는 돌고 돌아 결국 묵을 내게 돼 있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근데 박세인 누나가 만약에 다른 걸 내면? 그럼 그때는 묵이기라도 할 수 있지. 왜 묵을 내놓기로 해놓고 다른 걸 냈냐? 아, 그나마 우길 수라도 있다. 3판 2선승제니까 두 번째 판에서 너가 이기면 완전히 이긴 거고 그때 지면 나중에 두 번째에서 확 이겨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이기면 분명히 박스에는 한 판 더 하자고 할 텐데 그때 절대 한 판 더 하지 마. 절대 넘어가면 아닌데. 절대! 알겠어. 절대 넘어가지 않을게. 야, 오리온, 너 진짜 지고 오면 안 되겠다, 이번에. 절대 안 질 거야. 이번에 이겨주겠어. 박세인 누나. 응? 어? 오리온, 너도 나와 있었냐? 가위바위보 한 판에. 너 또 나한테 지게? 지겹지도 않냐? 세 판에서 두 판 이기면 이기는 거야. 그래, 한 번 또 이겨주지. 심심했는데 잘 됐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어라라? 제법이네. 이제 주먹 안 됐나 이거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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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좀 성장했네. 언제쯤 다른 거 내나 했더니. 그래, 나 이제 주먹 말고 딴 것도 다 낼 수 있다. 다음 판 해, 그럼. 누나, 이번 판엔 뭐 낼 거야? 왜? 내가 뭐 내는지 왜 물어봐? 난 주먹 낼 거다? 주먹? 아하하! 내가 주먹을 내면 너는 보자기를 낼 거지? 그럼 내가 다시 가위를 낼까? 아니면 주먹을 낼까? 가위? 주먹? 좋아, 걸려들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럼 박세인의 수는 돌고 돌아 결국 묵을 내게 돼 있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박세인 누나는 정말 주먹을 낼까? 시끄럽고 빨리 해. 안 내면 진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뭐야? 예스! 이겼다! 아, 반장이 형이 말이 맞았어. 직접 주먹을 냈어. 내가 이겼다. 진짜 내가 이겼어. 아, 예스! 예스! 말도 안 돼. 내가 치다니. 졌으니까 우선 맞아. 진짜? 두 번 이겼으니까 두 대. 아, 진짜 짜증나게. 드디어 이겼다. 개개개. 개개개. 진짜. 다시 해. 다시 해. 그리고 너가 이기면 분명히 박스에는 한 판 더 하자고 할 텐데 그때 절대 한 판 더 하지 마. 절대 넘어가면 아닌데. 절대! 다시 해! 다시 하자고! 다시 하자고? 절대 안 하지! 흥칫풍년! 야야야! 오리온! 너 어디가? 다시 안 해? 야! 오리온!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헤헤! 박세인 누나 이겼다! 헤헤! 박세인 누나 이겼다! 깨깨깨!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박세인 누나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복수하기! 대성공! 너 두고 봐! 한 판 더 해!